안녕하세요.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조금 전에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강북의 한 교회의 기사분하고 대화를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분 말씀은 교회 부설 유치원이 아마 올해부터 신생아, 그러니까 신입생 모집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마 조만간에 폐교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1970년대까지 대개 한 100만 명 정도, 2005년도에 한 48만 명, 그리고 2017년도 작년도에 32만 8천 명, 아마 2018년도에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아마 정부 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출산율이 낮추는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가장 첫 번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출산에 따른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,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, 그것이 이제 출산뿐만 아니고 비혼이라든지 만혼 같은 걸 낳지만 역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출산이란 것이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장기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이 고달프더라도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출산율이 높아질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겠죠.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국 사회는 앞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의 문호를 활짝 열 수 있는, 다시 이야기하면 희망의 문호를 대폭 열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뭐가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죠. 특히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는 앞으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. 그럼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은 이제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, 성장의 주체라는 것은 결코 세금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. 마침 어제 저녁에 한 경제단체 부회장님을 한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. 한국의 중견기업들 가운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분 말씀은 모두가 다 투자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자제하고 관망하고 가능하면 투자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방쪽으로 그렇게 회사의 방침을 정해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들었습니다. 어쨌든 출산율이라는 문제도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참 아닌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30만, 뭐 25만 이렇게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성장 가능성, 다시 이야기하면은 희망의 문호를 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